저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괴롭습니다. 저 외상센터 의료진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환자는 아마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환자가 여기 150여 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간호사들하고 비행을 하다가 간호사가 유산을 한 적도 있고 저도 어깨가 부러졌었고 입신 6개월 된 간호사가 헬기를 타고 나갈 사람 없으니까 배가 부족해가지고 헬기에 뛰어오고 오는 게 45km밖에 안 나가는 간호사들이 100km 넘은 환자에 뺏겨 진짜 허리가 삐끗해서 나가 그런 상황을 이간 측면에 이권을 생각하는 거에 100분의 이만큼 가도 저희를 불쌍히 놀려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영상을 한편 보셨습니다. 채널A와의 인터뷰 내용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이국종 집도위가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가운데 일부를 듣고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정부를 맞아 외상을 시작하고 간 다섯 번째. 바뀐 건 더 참담한 꼴만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헬기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만 딱 실으면은 다 응급 헬기를 전용시킬 수가 있어요. 인공호흡기고, 이건 심장 전기 충격 어깨, 이거는 모니터 이렇다고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안 만들어주면 못하잖아. 저게 왜 안 될까? 저걸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무슨 제일 말단 직원이 아니고, 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송화공대 청장이 말씀하셔도 그건 의지의 문제잖아요. 의지에 신경도 안 써 아무도. 외상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에서 진정성 갖고 어프로치 하지 않기 때문에 외상센터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거를 정확히 감독 관리 감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네, 채널A가 이국종 교수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찍었던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노은지 기자, 굉장히 좀 쌓였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국종 교수가. 이국종 교수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헬기를 타고 내리고 환자를 이제 좀 뭐 같이 구조를 하러 가고 이럴 정도로 환자를 살리는데 여념이 없는데 뭔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쌓아둔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도 들으셨지만 정부가 외상센터에 본인 이제 투신을 하고 나서 예. 다섯 번째 정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참담한 꼴만 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외상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국종 교수가 계속 뭐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외상센터는 예산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격앙된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상당히 뭔가 열악한 환경, 지원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은 오늘 저희 채널A 뉴스A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미처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뉴스A 시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예. 자,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말이죠. 동료들한테도 굉장한 좀 미안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좀 사연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증 의료센터를 주도적으로 밀었던 그 이국종 교수라서 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이 동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가 2010년에 1년 동안 집에 4번밖에 못 갔다. 어린 딸이 아빠 빨리 오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던 걸 봤다 하면서 짠한 그런 심경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뭐 동료들의 희생을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동료들이 하도 다치고 피곤해하고 하니까 예. 네, 그런 마음에서 정말 자괴감이 든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국종 교수는 이제 이런 외상센터 같은 면이 사실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네. 그런 얘기도 좀 밝혔었는데 자, 근데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왜 미국을 이렇게 콕 집어 얘기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국종 교수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국종 교수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미국 뭐 미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13일 날 이 귀순 병사가 총상을 입고 블랙호크라는 미군의 헬기를 타고 이제 아주대 수원병원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의료진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 무장을 하고 있는 뭔가 이게 제복을 입고 있죠.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미군입니다. 미군 항공 의무 후송팀의 이제 팀원인 것인데요.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군에 없는 그 팀이, 그러니까 항공의무후송팀, 미군 소속이죠. 항공의무후송팀이 북한 병사를 살렸다. 사실상 북한 병사를 살린 건 내가 아니라 초기에 대응을 잘해준 미군의 항공의무후송팀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국종이 그런 극찬한 그 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자, 보시면 이 미군의 이게 표시가 있고요. 헬기를 통해서 이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뭔가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군 항공 의무 후송팀. 아마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더스트 오프라는 더스트 오프 팀이 항공 의무 후송팀인 것이죠.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한번 보시죠. 미군 항공 의무 후송팀 더스트 오프. 지금 더스트라고 떴습니다. 보시죠. 더스트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먼지라는 뜻을 가지는 말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럼 오프, 오프는 뭘까요? 자, 먼지를 일으키다. 이 헬기가 프로펠러가 돌면 주변에 먼지가 착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더스트 오프라는 그 팀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헬기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면 나를 구하러 왔구나. 천상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면 이 더스트 오프라는 단어, 이 오프 팀인데요. 이 단어를 쭉 풀어보면 보시는 이대로입니다. 이게 D-U-S-T-O-F-F, 더스트 오프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시죠. 자, 전장의 아군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출동한다. 헌신적으로 출동하는 팀, 항공 의무 후송팀, 미군 소속의 더스트 오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스트 오프가 이렇게 유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마지막 화면. 한국의 더스트 오프 이국종. 이 목숨 건 헬기 레펠 훈련을 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다름 아닌 실제 이국종 교수가 3년 전에, 2014년에 킨텍스에서 이 헬기에서 레펠 강화 훈련을 하는 모습. 저희가 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게 14년 전에 직접 그린 H마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이 아주대병원 앞에 이 헬기장 있잖아요. 보통 헬기장은 H 표시가 되는데 헬기장이 당초에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그림을 그렸대요. 페인트붓으로 H자를 그렸대요. 왜 우리 병원에는 헬기장이 없을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아주대병원 앞에 드디어 H라는 글자가 새겨진 헬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연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요, 이른바 더스트 오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연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더스트 오프 팀과 호흡을 맞춰서 환자를 많이 좀 구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기순병사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중증 외상 환자가 실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만 해도, 왜냐면 미군 더스트 오프 팀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기순병사 오 씨가 미군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죠? 지난주에도 이국종 교수의 집무실, 지금 사무실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요. 항공 점퍼입니다. 아까 레펠 훈련할 때도 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보시면 지금 보였던 저 마크가 미군 더스트 오프 마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옷을 입고 그 환자를 이송하는 헬기에 탑승을 하는데 그때 이게 더스트 오프라는 미군 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탑승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김기호 교수님, 네. 이 이국종 교수가 부러워한 사실 더스트 오프인데 이국종 교수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 더스트 오프 구급대원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기순병사는 사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 제가 미군들하고 훈련을 많이 하고 미군 부대에 근무해 보니까 예. 미군은 병사들도 이 의무 이런 자격증, 구급법 자격증을 따야 되고 간부들은 적을 살리는 것만큼 내 부하를 죽이지 않게 살리는, 적을 죽이는 것만큼 내 부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약도 보면 바로 알아요. 아, 다 구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정확한 명칭이 더스트 오프 헬리 레스큐거든요. 네. 예, 더스트 오프 그 팀에다가 헬기로 가서 그 구출해 난다는 레스큐라는 뜻인데 아. 거기에는 그 구호 자격, 의무 자격을 갖춘 항상 두 명 이상 있어요. 안전관도 있고 파일럿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헬기를 타고서 오는데 아까 그 UH-60은 뭐냐면은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헬기예요. 네. 그래서 전천후 비가 와도 뜰 수 있는 비행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전용으로 UH-60도 블랙호크를 쓰는데 네. 미국은 작전용으로 쓰고 의무 후송용으로 적을 써요. 아. 제가 대위 때 비 올 때 우리 그 갇혀 있는 사람 구해러 갈 때 저는 UH-1을 타고 와서 구했는데 영어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네.
떨어질까봐 막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셨군요. 예, 미군은 장마진대 가는데 저 더스트호프가 가가지고 바로 구해오더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런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장비의 차이 말고도 과연 어떤 훈련을 받기에 이런 더스트호프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건지 이제 전문가랑 좀 통화를 해봤거든요. 어, 그랬군요. 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군의 이제 의무 부사관이나 이제 의무 군의관들은 고대 또 훈련도 받습니다. 특수부대원들보다 더 이제 엄격한 훈련을 받죠. 부상한 병사들 구출하러 갈 때 고도의 집중력도 요구되는 게 바로 전장 상황에서 환자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군의 메딕이나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이제 우수한 자원들로 이제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군에 입대한 후에 뭐 의대에 위탁 교육을 가고 의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국정 센터장은 그동안 계속 브리핑을 통해서 자신이 환자 이송을 위해서 얼마나 좀 애써왔는지 그 일화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저희 간호사들하고 비행을 하다가 간호사가 유산을 한 적도 있고 저희 수석 코디네이터는 300여 시간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다가 쓰러진 이후에 다시는 비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자꾸 걷다가 쓰러집니다. 얼마 전에 손가락이 부러진 간호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지고 유산을 하고 그럴 때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깨가 부러졌었고 그런데 저희 헬기 타고 출동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씁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제가 헬기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옥상 헬기장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그냥 길바닥에다 H자 마크를 그렸습니다. 당장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것처럼 헬기장이 없네, 뭐가 없네, 뭐 시끄럽네 이런 거 핑계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2003년도에 기껏 배웠는데 그 다음에 손 놓고 있으면 외상외과에 대해서 제가 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국종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노은지 기자 아니요, 그 헬기 소음 때문에 뭐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모양이죠. 무슨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청에 민원서가 엄청 접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원에 아주대병원이 있는 지역이 수원시 영통구인데 그 주변에 뭐 아파트도 있고 좀 주민들이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민원서 접수된 아,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병원 쪽에 항의를 직접 하기도 하고 저렇게 구청에 민원서를 내서 소음 헬기 때문에 뭐 아주 이제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뭐 헬기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은 더는 구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이 이국종 교수와 관련해서는 헬기 소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또 민원 때문에 또 좀 고초를 겪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국종 교수가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의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구조용 헬기가 등산객 사이로 지나가면 김밥에 모래바람이 들어갔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아, 김밥에 모래바람이 네. 들어갔다고. 본인은 그러니까 1분 사이로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 환자를 앞두고 있는데 예. 이제 김밥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봤을 때 좀 억울하고 씁쓸했다 이런 심정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이국종 교수가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난 주민들한테 욕설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욕 듣는 게 좀 일상화처럼 돼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아, 참 안타까워서 제가 좀 목이 메가지고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네.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저희가 몇백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아, 분인데 이게 그러십니까? 드라마에 뭐 낭만닥터 김사부 거기에 실제 모델도 됐다 그러는데 아마 정말 뭐 히포크라테스가 있으면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뭐 더한 분이 아니었을까 우리 님비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빨리 지금 저렇게 지금 생사를 걸면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말 그 미군 그 더스트호프 팀이나 이국종 교수 아니었으면 이 귀순병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네. 정말 이런 거 이런 저 우리 이제 우리 시민 의식으로 빨리 높여야 돼. 미국 같으면 그 전장에서 돌아오는 병사 있으면 헬기 저 비행기 있을 때 제일 먼저 내리고 네. 다 주민들이 알아서 비켜주고 그럽니다. 네, 이런 건 좀 빨리 우리 의식이 좀 선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 얘기 나오면은 또 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 얘기를 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격과 이국종 교수를 향해서 인격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얘기인데요.
잠깐 김종대 의원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거론했다고 먼저 거론했단 말 한 적 아니, 없습니다. 아니요. 저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쯤 저기 교수님 찾아뵙고 사과하실 예정이신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저 옆에 있는 기자가 우리 채널A 정치부 소속 기자입니다. 네. 약간 정치부 기자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네요.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삿대질을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약간 좀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요. 일단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 사과를 하긴 했죠. 그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이 보도가 크게 된 게 뭐 언론 탓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저런 식으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말하지 않겠다라고 피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정의당 아침회에 참석은 했는데요. 아, 참석은 했는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제 말을 계속해서 하면 논란이 커지니까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정의당이 지금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도 뭐 사과를 하긴 했고 이정미 대표도 공식 사과는 했는데 예. 뭐 의원 한 명이 하루에 많게는 뭐 100통씩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당 홈페이지에도 항의글이 계속 올라올 정도로 예. 좀 비난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좀 말을 아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